안녕하세요. 쿠니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장 노화를 촉진하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벤농 요시미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이어트 잘못하면 장 노화를 촉진한다.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 먹는 것을 참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으면서 해야 한다. 먹지 않으면 반드시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 조금씩 칼로리를 줄여나가는 다이어트가 바람직하다. 당질을 끊어버리는 다이어트도 있다. 체질에 따라 그 방법이 듣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따라하면 안 된다. 탄수화물도 지방도 대장까지 오는 양은 적다.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된다. 대장까지 오는 것은 식물 섬유나 미처 소화하지 못한 음식 찌꺼기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는 식물 섬유가 중요하다. 얼마나 음식 찌꺼기를 많이 만드는가가 결정적이다. 탄수화물이 필요한 것은 장이 아니라 뇌이다. 뇌의 영양은 포도당이다. 뇌의 무게는 전신의 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탄수화물에 포함된 포도당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어떤 음식을 끊는 방법이 아니라 식물 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뿐만 아니라 식물 섬유를 매일 먹어라. 장내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변비도 개선될 것이다. 장내 비피더스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0세가 되어도 변비가 없다. 그런 사람의 생활 정보를 보면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를 매일 먹고 빵도 먹고 채소도 먹는다. 빵이나 요구르트는 비피더스균을 늘리기 때문이다. 빵은 효모의 힘으로 반죽한 밀가루를 팽장시킨다. 효모균은 발효할 때만 선다. 그 다음엔 빵을 굽기 때문에 효모균은 죽는다. 빵을 구운 다음 약간의 효모균만 살아있을 뿐이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는 균종이다. 고대시대부터 포도주 양조, 베이킹, 맥주 양조를 할 때 사용되었다. 맥주 효모균이라고도 부른다. 이 균을 장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균의 수가 적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빵과 요구르트의 결합은 비피더스균을 늘린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 대만,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7개국 아이들 30명씩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다. 쌀을 먹는 아이들에 비해 빵을 먹는 아이들의 비피더스균 수가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소맥에 비피더스균을 늘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밥을 먹을 때는 지방이나 소금기에 있는 것이 땡긴다. 빵은 다르다. 과도한 음주 습관은 장의 노화를 촉진한다. 일본에서 아오모리 사람들의 수명이 가장 짧다.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쌀, 소금기, 알코올이 원인이다. 노화가 시작되면 괜히 가늘어진다. 장에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증거다. 항문 유연성도 떨어진다. 장의 노화를 늦추려면 운동과 식사가 중요하다. 운동으로 장요근을 단련해야 한다. 장요근은 장골근과 대요근이 합쳐져 있는 근육이다.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근육이다. 장요근 길이가 짧아질 경우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된다. 변이 좋아지려면 확실히 먹어야 한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생야채가 아니라 찐야채가 좋다. 콩이나 두부류도 많이 먹어야 한다. 잘 씹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을 유발시키는 4대 원인을 말하겠다. 1. 육류나 가공육의 대량 섭취. 2. 채소 부족. 3. 운동 부족. 4. 과음.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